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를 놓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진실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테러 단체의 소행이라며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전반으로 번지는 반이스라엘과 반미 정서를 고려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최대 95%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단 펑펑 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겁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에 빈대가 출몰했지만 대학 측이 쉬쉬하다가 뒤늦게 방역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는데 국내에서 거의 다 사라졌던 빈대가 최근 다시 나타나며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갔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에 7시간 반 머문 게 전부였습니다. 하긴 당장 가자지구 내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에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수백 명이 죽고 또 수백 명이 다쳤는데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국가들을 모아 무슨 평화를 말하고 또 무슨 종전을 언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가자지구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없다며 확실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히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동의를 받아냈는데 가장 큰 임무였던 확전 방지에 대해선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말도 못 붙인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추진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 짓는 단독 기자회견에서 병원 폭발 참사를 테러 단체의 오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a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미 국방부의 데이터 자료가 근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1억 달러, 1,3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다시 실수를 언급하며 과도한 보복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Justice must be done. But I caution this while you feel that rage. Don't be consumed by it. After 9/11, we were enraged in the United States. While we sought justice and got justice, we also made mistakes.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와 하마스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실한 지지로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반면 중동의 반발은 더 키웠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린 미사일을 쏜 적이 없다. 너희 쪽 오발탄이 너희 병원으로 떨어진 거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서방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주며 숨통은 좀 트이게 됐지만 이스라엘 병원 참사 직전까지 계획했던 대규모 지상군 투입 얘기는 일단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굉음과 함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야 알라! 야 알라! 야 알라!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폭발로 팔레스타인 주민 47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원인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정보 당국은 로켓 오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Overhead imagery and open source information including photos and videos shot at the scene and ultimately the determination was made that Israel was not responsible for this explosion and 다만 이번 분석이 예비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방 전문가들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폭발 후 병원 주변 건물이 비교적 멀쩡한 상태였는데 미 국방부 출신 군사 전문가는 이스라엘군이 쓰는 항공폭탄의 위력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떨어진 병원 주차장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볼 만한 분화구가 없다며 고장난 무기가 탑재물을 흩뜨렸을 때와 더 가깝다고 봤습니다. 영국 싱크탱크는 고장난 로켓 추진부가 떨어지면서 연료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유도미사일로 공습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편을 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맹목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미국은 가자지구 대학살의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국제기구에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맞섰는데 미사일 파편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고 독일 내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등 가자지구 병원 참사를 계기로 주변 국가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더욱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선 미국도 싫다면서요.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시위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이스라엘 영사관을 향해 폭죽을 쏘더니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웁니다. 예멘과 요르단, 레바논을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곳곳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규탄 시위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어졌는데 유대인 단체가 미국 의회를 점거하고 즉각 휴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도 이전보다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이스라엘과 미국 대사관에 접수된 폭탄 테러 협박 신고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나치의 대학살이라는 아픈 역사에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금기시되는 독일에서도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Never thought some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this area in the middle of the Berlin. It doesn't feel safe anymore, unfortunately. 유럽연합은 잇따르는 혐오 범죄에 불법 이민자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추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번 사태로 반미 정서도 확산하면서 이라크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일부 병사가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그동안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집트가 난민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집트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호품 진입을 막으면서 구호품도 못 받고 진퇴양난 상태였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요구로 일부 구호품이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 방금 전해드렸죠. 그런데 기뻐하긴 좀 모호합니다. 당장 트럭 150대 분량이 대기 중인데 달랑 여기서 20대만 허용을 한 거니까요.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 라파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엘 아리시 마을입니다. 철문으로 굳게 닫힌 라파 검문소가 열리기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간 가자지구로의 물품 반입을 반대해온 이스라엘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이집트를 통한 지원을 허용해 드디어 검문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식량과 물, 의약품 반입에 한하고 인재 석방이 없으면 이스라엘 영토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트럭 최대 20대를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며 이르면 20일 구호물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구호물자 반입을 못하는 이유는 국경으로 가는 도로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가자지구 내 민간인이 겪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중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원래 계획도 있던 방문이긴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사우디가 콕 집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상태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긴 40조 원어치의 투자 유치가 걸려 있으니 어서 이 협약을 구체화해야겠죠. 황정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4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 분쟁 중에도 순방을 나서는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는 무장 정파가 아닌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강한 초청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사태가 중동 평화와 영내 질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동 순방은 경제 성과가 크다는 점도 순방 정상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찾았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우리나라가 맺은 40조 원에 달하는 계약과 업무 협약을 더욱 구체화시킨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사우디 방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경제사절단 130명이, 카타르 순방엔 경제인 59명이 동행해 힘을 합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을 약 한 달 앞두고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를 찾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엑스포 이슈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의의 경쟁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성충권의 요새로 불리는 미 공군 B-52H 전략 폭격기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핵무장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인데 주말에는 한미일 첫 연합공중훈련에도 참가를 한다죠.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56m 길이의 날개 아래에 엔진 8개를 장착한 미 공군 B-52H 전략 폭격기가 활주로 중앙에서 위용을 뽐냅니다. 성층권의 요새 일명 스트레토 포트리스로 불리는 B-52H는 지난 1952년 첫 비행에 성공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입니다. 상승 고도 약 15km, 작전 반경 14,000km가 넘는데 핵 무장까지 가능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장거리 폭격기로 꼽힙니다. B-52H가 국내 공군 기지에 착륙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t is our goal to constantly be in securing those the area and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또 다른 전략 자산인 U-2S 드래곤플라이 정찰기도 서울공항 상공을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B-52H의 전개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와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이번 B-52H 전략 폭격기 착륙 공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을 찾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 전제 조건 없는 협상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곱씹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회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면서 과거 냉전 시대 때만큼 북러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민재숙 기자입니다.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곧바로 평양을 찾았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마친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모든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없는 협상 프로세스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포함한 미국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등이 우리와 북한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평화 협상을 제안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핵 대국이다라고 선언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거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외교 전략을 펴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외교부는 즉각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방북을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러시아 외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약 1시간 이상 접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연내 푸틴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제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카 유용 문제를 언급했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한지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김 지사의 취임 이전에 이미 경기도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대표는 다음 주에 국회로 복귀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퇴원 뒤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지 35일 만입니다. 내일 재판에 출석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로 출근하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심은 당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쏠립니다. 영장 기각 이후 통합을 강제해온 이 대표가 비명계 포용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앞선 메시지에서 통합을 말했고 이번에도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하지만 친명계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른바 가결파 징계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분열의 분위기를 조성한 건 해당 행위라며 징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 역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걸 놓고 무차별 공격에 나섰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물론 민주당도 나서 김 지사 취임 이전에 경기도에서 해당 건을 고발했다고 설명하는 발언이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 톡톡 오늘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갑질 그리고 공금 유용 이런 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기사와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특정 샴푸 사용을 고집해서 공무원이 사적인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국감장에 해당 샴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피감기관인 권익위원장에게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이첩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권익위가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며 정쟁에 나서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저 샴푸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이었습니다. 당시는 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큰 상황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샴푸를 동원해서 야당 주장을 반박했었습니다. 샴푸의 요정 이재명 대표님, 입으로는 반일 선동하면서 머리카락은 친일입니까? 앞서 경기도 공익제보자가 공개적으로 나선 만큼 이재명 대표 부부의 이른바 법카 의혹을 포함한 공금 유용 이슈는 공방이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국정감사장에서는 당적을 놓고 또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사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겼던 일을 꼬집으면서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뭐 당적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지지를 해서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민주당 인사를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에 이 당적을 두고 계시다가 이 민주당으로 가신 김부겸 전 총리나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조정식. 뭐를 갖다 대도 서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언했던 혁신위원회 구성,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진 이후에 당 쇄신을 공언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명직 당직자들 이미 다 물러났고요. 말씀하신 혁신위를 다음 주에는 띄우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당 활동 전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 후보로 물색 중인데 현재 대부분이 고사하고 한 명을 최종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한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선 자체는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의 권한과 역할 이게 어떤 게 될지 당내 이견이 좀 있어서 정식 출범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권을 다 준다고 해도 잘 안 된 경우가 많았었는데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나타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일 궁금한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기보다는 지방 국립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원주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의사의 단순 과실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있지만 분야별 필요 의사 수, 지역별 공급 계획, 교육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 그게 뭐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과정이 있을 테니까.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물리면 벌겋게 붓고 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해충.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모기가 생각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와 벼룩도 떠올리실 텐데 그런데 속담에만 나왔던 빈대가 최근 여기저기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모 찜질방에 이어 이번엔 대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다수가 발견됐거든요. 빈대에 물린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학교 측은 쉬쉬하다가 뒤늦게 방역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다리 전체가 온통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닥에는 갈색 핏을 띤 해충이 득실거립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추자 사체와 함께 새끼까지 보입니다. 흡혈해충 빈대입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나온 건 지난 17일인데 가려움과 고열에 시달리던 학생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빈대를 찾았습니다. 병원 치료까지 받은 학생은 기숙사 행정실에 방역을 요청했지만 담당이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빈대가 나온 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뒤 부랴부랴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빈대 출현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공지도 늦게 올라오고 지금 학교 전체 공지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세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다른 동에서도 피해자가 나왔고 빈대가 나왔었거든요. 대학 측은 지난 여름방학 때 영국 유학생이 방을 사용했는데 현재 한국을 떠나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단기로다가 머무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지금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기숙사는 다수가 밀집해 생활하는 곳이라 외부,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빈대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전국보 김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빈대가 박멸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대구 계명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빈대에 물린 학생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네. 알려줬는데요. 네. 간지러움과 두드러기, 고열로 병원을 찾았는데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춰보니 그 아래에 벌레들이 있었는데 아우. 그게 빈대였던 겁니다. 네. 이 대학의 기숙사 건물은 모두 8개 동이 아유. 있는데 네네. 이번에 빈대가 나온 곳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의 신축 건물로 652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근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지난 13일 행정당국이 조사를 나섰는데요. 한 유튜버가 사우나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이 사우나는 해외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아우. 전해졌습니다. 아우, 저 피 나오는 거 봐요. 어떡합니까? 이 빈대 얘기가 사실은 외국에서 많이 들려왔었어요, 최근에. 네, 맞습니다. 최근에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에서 많이 출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프랑스에서는 17개 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돼 7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빈대가 승객 몸으로 올라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인천에 있는 그 찜질방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 대학도 그렇고 요즘 나타나고 있는 빈대는 외국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DDT 등 강력한 살충제를 많이 뿌렸고 주거 환경도 깨끗해지면서 80년대 후반엔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그러다 20년쯤 지난 2000년대 후반에 서울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이후 조금씩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대가 박멸이 됐다가 여행객 등 해외 교류가 급증하면서 다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여행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빈대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빈대가 발견된 대학 기숙사 방도 지난 여름방학 때 영국 유학생이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아.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유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빈대에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혹시 뭐 옮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제 빈대는 타원형 몸통에 다리가 6개인 아우. 6mm에서 9mm의 좀 작은 곤충입니다. 네. 모기나 이처럼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해충인데요. 병영균을 옮기지 않아 전염성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물린 곳이 잘 낫지 않고 가려움증이 심해 긁다 보니 2차 감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집이 타도 빈대가 죽으니 좋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는 매우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제 빈대는 인간의 잠자리에 이제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옷을 세탁할 때도 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빈대를 발견할 확률이 좀 높은데 불을 끄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 전구류 등을 비춰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체 방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번 물리면 좀 자연적으로 치유가 좀 되는 편이긴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려움증을 참기는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처방은 받아야 합니다. 네. 이제 더불어 빈대를 발견했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좀 빨리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잘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맨이 붙잡혔습니다. 헐리우드 배우의 연기를 뺨치듯 차량에 부딪히며 쓰러졌는데 6개월간 뜯어낸 돈만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역주행이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는 걸 노린 겁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길을 달리다 갑자기 유턴하더니 차량을 향해 돌진하고는 옆으로 픽 쓰러집니다. 또 다른 골목을 한참 동안 배회하던 오토바이가 이번엔 검은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한 달 뒤 같은 골목에서 흰색 화물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또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피해자 같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히려 고의 사고를 낸 겁니다. 남성은 이처럼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무보험이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불리한 상황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합의금 1,6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주행하면은 그중 그게 또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돼요. 이 보험에 이 가입이 돼 있더라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병명을 속이는 등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총 17차례에 걸쳐 보험사와 운전자에게 7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남성이 후배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그만 좀 빌리라 하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남성 두 명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옵니다. 미리 정류장에 도착해 의자에 앉아있는 남성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두 남성.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지더니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서 있던 다른 한 명은 폭력을 쓴 남성이 쫓아오자 도망갑니다. 50대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후배 두 명과 다투다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흉기에 팔을 베인 다른 남성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근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자들과 말다툼했던 피해자는 마트에서 흉기를 사 이곳 버스 정류장으로 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피해자들에게 돈과 관련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화하면서 돈을 왜 자주 빌리냐, 충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5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13년간 딸을 상습적으로 수천 번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피해 여성이 가장 먼저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지인을 만나 당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시작한 지인은 의붓 아버지의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라는 말에 피해자가 그게 범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붓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오늘은 나를 안 사랑하나 싶을 정도였다고요. 그루밍 성범죄 너무 무섭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8년 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다가 우연히 의붓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지인 A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 너 범죄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이게 왜 범죄냐. 의붓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됐냐면 아버지가 하루라도 자기를 하지 않는 날에는 아빠가 나를 오늘은 왜 사랑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 심리를 지배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정황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방식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길들이게 한 것으로 철저하게 어머니를 속인 탓에 뒤늦게 의붓 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란 걸 피해자가 조금씩 눈치챌 때도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엄마 앞에서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너무 잘 케어하고 어머니가 받을 충격도 있고 도저히 고소를 못하겠다. 피해자 역시 취재진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할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다라고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확보한 뒤 의붓 아버지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미성입니다. 이런 걸 훔쳐가는 사람도 있네요. 제주 서귀포시에서 과속 차량이 많은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설치하자마자 바로 그날 밤 감쪽같이 이 카메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과속 단속용 카메라는 2,500만 원, 함께 사라진 야간 조명 장치는 200만 원짜리입니다. KCTV 김경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옆으로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박스가 눈에 띕니다. 카메라가 있어야 할 단속박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에 설치해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날 저녁 자치경찰이 무인 단속박스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 다음 날 오전 해당 지점에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발견한 겁니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4차선 도로로 밤 시간대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해
자치경찰이 이번 달부터 야간 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이처럼 제주에서 무인 단속 장비가 도난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라진 단속 카메라는 2,500만 원가량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설치해뒀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강제로 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차량을 특정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수백여 대의 차량을 집중 분석, 그중 용의 차량 5대를 압축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가 택시와 마을버스를 덮쳐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버스 기사는 제동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브레이크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작 매년 서울시에서 하는 시내버스 안전점검에서 이 브레이크 항목은 빠져있다는 걸 아십니까? 브레이크 빠진 안전점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두 대가 부서진 채로 바짝 붙어있고 택시 트렁크와 뒷범퍼도 크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견인차가 들어와 망가진 버스를 끌고 갑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당산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택시와 마을버스를 연달아 덮치면서 19명이 다쳤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는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염려가 많은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가 그런 사고가 났다니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2년 전 서울 번동에서 마을버스 7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도 제동장치 이상이란 기사 진술이 있었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하단 지적입니다. 서울시가 1년에 두 차례 버스 회사 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들을 점검하는데 제동장치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지만 시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제동장치나 타이어라든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핵심 장치는 더더욱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안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허술한 관리 감독이 자칫 대형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시내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운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해 2급 장애를 얻은 기사에게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 중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년 만 건이나 되는데 그간 흡연을 한 적이 있는가 등 의학적 판단에 주로 의존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니만큼 근로자 보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김종남 씨는 현재 거동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8월 마을 버스를 몰던 중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뇌출혈 발병 1년여 전에는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운전을 하면서도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막 두드려 맞았어요. 머리를 하루도 못 쉰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그 다음 날 또 일 나갔으니까. 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가 아니라 앓고 있던 고혈압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있고 개인 질병이다 하면서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재해 판정에 의학적 요인만 고려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교대 근무를 하고 사고 위험 등 정신적 부담이 있는 기사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가 감정을 의뢰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고혈압 외에도 업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의 법 해석이 계속되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과로성 질환에 대해서 산재 관련성이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산업재해 신청 중 1만 건가량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근로자에게 두는 것이 불인정 사례가 많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내린 요란한 비에 놀라신 분들 많죠. 한반도 상공의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수도권부터 내린 비는 이제 남부로 이동합니다. 내일까지 최고 40mm 비가 더 내린 뒤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매우 쌀쌀해질 거라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서쪽에서 동서로 긴 구름대가 밀려오는 모습이 레이더 영상에 포착됩니다. 붉은색의 강한 강수구역도 확인됩니다. 비구름이 접근하고 있는 수도권엔 이른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이어졌고 경기 북부엔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원인은 상공의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5km 상공에 영하 15도의 찬 공기가 밀려온 가운데 지상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대기 상하층의 기온차가 3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공기가 뒤섞이며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강한 비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내일까지 중부지역에 5에서 40mm, 남부는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음엔 반짝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내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전일 대비 10도 이상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말에 아침 기온이 5도까지 크게 떨어져 추위가 정점을 찍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 시간 앞서 내린 비로 인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초동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탕감되죠. 이를 악용해 신청 직전에 카드를 한도까지 다 사용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펑펑 써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개인회생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회생 신청 전 자녀의 학원비 1년치를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한도까지 다 쓰라며 꿀팁을 전수합니다. 법원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기 침체 속에 신청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추가 대출을 끌어다 마음대로 사용한 뒤 탕감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대출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대출 금액도 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법원의 회생 신청 기각률이 9%밖에 되지 않다 보니 웬만한 채무는 다 탕감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최근 채무라서 기각이 되진 않을까요? 그게 위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기각 사유가 되진 않는 부분이고 일부 법무사들은 이런 방식을 광고하며 채무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에 잔여 한도를 소진하는 일명 깡 의심 거래가 다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들에게만 박탈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통계 데이터도 엉망. 본문 내용과 표도 일치하지 않고 오탈자마저 전년도 보고서와 동일. 말도 안 되는 보고서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이런 업체와 계속해서 수의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교육업체가 창업진흥원에 제출한 해외 창업 현황을 다룬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각각 2021년과 지난해 만들어졌는데
436달러를 436달이라고 쓴 오탈자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최근에 만든 보고서에 오히려 이전보다 철진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본문과 표의 내용이 다른 점도 눈에 띕니다. 창업진흥원은 이 업체가 설립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건의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1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9건이 수의 계약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창업진흥원의 창업사업평가위원으로 사실상 진흥원의 관계자였습니다.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상호명과 다른 간판이 붙은 사무실에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계신가요? 댓글 남기실 때 저희 사무실 잠깐인데 모퉁이만 빌려주면 따로 사업을... 업체 대표는 원래부터 창업진흥원 측과 몰랐던 건 아니라면서도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사단법이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거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거기 과제들은 제가... 하지만 석연치 않은 계약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창진원과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창진원이 다른 곳에도 이런 불필요한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업진흥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며 형식적인 해명만 보내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전세 사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집 수백 채를 갖고 있던 다주택자들이었죠. 지난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얼마나 집을 사들였나 봤더니 무려 4만 4천 채에 달했습니다. 한 명당 40채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던 걸까요? 아니면 몰랐던 걸까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수원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 671가구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금액이 81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워낙 많은 집을 사들여 낮아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수십 채, 수백 채를 사들인 다주택자가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최근 5년간 사들인 주택은 4만 4천 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평균 44채를 구매한 셈인데 가장 많은 주택을 산 50대는 매수 건수가 800채 육박하고 총 매수 금액은 1,150억 원이 넘습니다.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기가 될 때에는 자기 자본을 다 날릴 수도 있고 임차인도 그러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빗발치자 정부는 무리한 대규모 갭투자는 사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곳곳에서 이미 사회 문제로 비화한 상황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허위 매물과 사고 이력 등을 숨긴 차량들. 그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어왔죠. 다음 주부터 현대차가 품질 인증을 한 중고차를 직접 팔기 시작합니다. 값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속아서 차량을 샀던 사람이 워낙 많아서인지 소비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확보한 5년 10만 킬로미터 이하 중고차들입니다. 오는 24일부터 본격 판매되는데 270여 가지 정밀 진단과 외부 보수를 마쳤습니다. 정밀 진단과 외관 보수를 마친 차량은 이렇게 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세차와 광택 작업을 한 번 더 거치면 소비자에게 판매될 모든 준비를 끝마치는 겁니다. 모든 차량의 점검 리포트가 발행돼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중고차 피해가 발생해왔던 만큼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쪽으로 차량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믿음이 가니까 모든 소비자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기업이 좋은 중고차 매물을 독점해 영세한 중고차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품질 인증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비용에 따른 중고차 가격 인상을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매매 업체나 K카가 대기업형이거든요. 적어도 2-300만 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차례도.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시장 점유율을 4.1% 아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G 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둔 가운데 현재 연간 30조 원 규모인 중고차 시장은 오는 2025년 50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인입니다. 늦은 출근과 빠른 퇴근, 줄여서 늦출, 빠퇴가 되는 직장은 요즘 애를 키우는 워킹맘들에겐 살맛나는 곳이죠. 요즘은 심각한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면 애국자라는 말까지 듣는다는데 이런 직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기 낳고 육아휴직을 갔다 왔더니 대놓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 큰 회사들이요.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지숙 씨는 오후 4시가 채 되지 않은 조금 이른 퇴근길에 나섭니다. 출퇴근 시간과 재택을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자율근무제 덕분입니다. 아, 이제 엄마랑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육아 부담에 퇴사 면담까지 진행했었지만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엄마가 일찍 오니까 너무 좋아,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실은 너무 기뻤고. 8살 아이 아빠 김동현 씨에게도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 한 시간은 소중합니다. 한 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회사의 어떤 퍼포먼스에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적으로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는 육아 단축 근무를 대기업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육아 자율 근무로 확대하는 추세인 겁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조차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너 얼마큼 쓸 건데? 그럼 너 없으면 누가 일을 할 건데? 라고. 심지어 법정 휴가 반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복직했지만 사실상 퇴사 종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서 생계를 좀. 은근한 퇴사 종용에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거나 사인하시지 마시라라는 이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모으시고. 정부는 육아 단축근무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있는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고 복직 후는 더 암울한 게 현실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고가의 시계, 가방 등 김정은 일가의 명품 사랑은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엔 연간 최대 수십억 원씩을 사치품에 구입하는 데 쓰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고가의 스위스산 시계를 찬 채 명품 펜으로 서류에 사인합니다. 명품 가방을 든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을 지금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위층이 직접 카탈로그를 보고 물품을 선정한 뒤 김 위원장의 재가를 거쳐 구매를 지시합니다. 이후 해외 파견된 북한 공관원 등이 사치품을 매입한 뒤 북중 접경지에서 여러 경로를 거치며 최종 도착지를 속인 뒤 반입하는 겁니다. 이 사치품들은 김 씨 일가가 쓰거나 혹은 김 위원장이 주요 행사 때마다 고위 간부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국경 봉쇄와 시장 통제 여파로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 주민보다는 충성하는 핵심 계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교육의 속도가 기술 발전보다 빠르면 국가가 성장하고 기술이 교육보다 빠르면 국가 성장은 둔화한다. 교육엔 모든 국가의 원인이자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교육에 있어 소홀함은 있을 수 없겠죠. 58억이 들어가서 만든 이 교육용 게임들이 현재 이따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콘텐츠 증후원에서 58억 원이나 들여서 개발한 건데 황당합니다. 학교 현장에선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학교마다 보유한 태블릿 장비의 사양이 다 다른데도 불구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최적화 기준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주로 핸드폰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데 이건 모바일은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된 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흥원 측은 게임 콘텐츠를 검증하는 업체가 폭력적인 내용이 있다. 퀴즈에 오답과 오타가 있어서 교육 게임에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럼 검증을 왜 맡긴 거죠? 예체능 게임 개발을 맡은 업체에는 수억 원짜리 서버를 따로 만들라고 했다가 난색을 표하자 타 과목과는 다른 평가 계획서를 사용. 평가위원들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점수와 평가를 자신들이 대신 작성해 평가위원들은 딸랑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불합격시키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아 일명 괘씸죄에 걸린 이 업체는 결국 부정당 업체 리스트에까지 올랐고 진흥원은 이 업체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률 자문까지 받았죠. 이 정도면 해코지를 넘어선 유치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수십억 혈세를 들이고도 업체에 이런 피해를 입히고도 결국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은 150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다 어쩌죠? 계산하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거기 또 들어가는 돈은요? 내 돈, 힘들게 낸 내 세금은 아끼고 귀하게 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라면 저런 사람에겐 절대 내 돈 안 맡길 텐데. 우리 정부는 참 마음도 넓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쓰든 말든 만들고 보자. 전국체전 5관왕을 차지한 한국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사상 처음으로 3대회 연속 최우수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식중독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는데도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황선우는 마린보이 박태환도 이루지 못한 3연속 MVP에 성공했는데요. 내년 파리올림픽에서의 활약도 기대합니다. 이제 서울의 비는 모두 잦아들었지만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할 텐데요. 특히나 서해안과 강원 영동, 제주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매우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뿐 아니라 낮 기온도 크게 낮아질 텐데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춘천은 15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17도,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